미주 한인 총련 서북미 연합회 정기 이사회가 지난 8일 레이크우드 강남 식당에서 박태호 이사장 등 임원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주 총무 이사의 사회로 개최됐습니다. 이흥복 수석 부회장은 그동안 연합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평소 연합회의 참석 및 회비 납부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후보들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5년간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매 회기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한 자에 한해 회장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통과됐음을 발표했습니다. 박태호 이사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서북미연합회 선관위원장의 김병직 상임고문, 간사의 조승주 총무이사, 위원회 안무실 부회장, 홍윤선 부회장, 이정주 이사가 선출돼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3월경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차기 연합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한편 선관위 구성 후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타쿠마 지역에서 연합회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규 이사에게 차기 회장 출마를 권유했고 이상규 이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 회장님들의 뜻에 따라 출마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제11대 서북미연합회장 후보로서 유력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